하나은행 MZ바둑 슈퍼매치 최종국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입니다. 이번 대회 대진표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대진표를 보시면 M세대 5명, Z세대 5명, 96년까지가 M세대, Z세대를 97년부터를 기준했는데 이게 원래 지중해에서는 99년까지가 M세대인데 선수들의 이제 분포를 이렇게 조금 해보면 99년까지 하면 Z세대 선수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96년까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최정, 강동윤, 안성준, 한태희 선수가 한조 M세대고요. 신진서, 송지훈, 한상조, 오유진, 금지우 선수가 Z세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한태희 또 이런 선수들이 성적을 내면서 M세대가 쭉 앞서 나갔는데 막판에 오른쪽에 송지훈 선수, 그가 이제 힘을 좀 냈고,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연승을 하면서 최종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올줄 알았죠. 박정환하고 신진서를 막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끝판왕끼리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두 선수들의 결과에 팀원들이 이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죠. 왜냐. 우승팀한테만 팀일 그 상금 7천만 원을 주고, 진 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국료 그동안 100만 원씩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팀 동료들이 주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가대항전도 아닌데 꼭 이렇게 대회를 만들었어야 되는지. 해가 뭐 흥미를 끌었다면 다행입니다. 아,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거 요즘에 잘안 나오는 형태거든요. 예전에는 나와도. 왜냐면은 이렇게 단식 그거 단칠 때 예전에는 초반에 팻감이 없다고 무조건 이어주라 그러고 이렇게 두면 충머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든지 이게 이제 기존 인공지능 이전의 그 진행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여기를 먼저 하나 들어간 다음에 요 패를 갖다가 걸라고 이렇게 패는 거로 패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팻감이 이제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팻감이 있다 이거죠. 요게 팻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냐? 역시 안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줄때 여기를 이제 하고 어떻게든 싸워야 돼요. 이거를 실전처럼 패를 받아주면 여기를 이제 그냥 밖에 못해서 요걸 뒀거든요. 이건 뭐냐면 요걸 하면 받아주고 이쪽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안 받아주고 이걸 따내니까 여기를 줄때 이거 빵 따내고 이거 잡고 이렇게 젖히는 거는 이거는 백이 너무 불리해요. 이게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굴복을 하고 그리고 길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좌상기를 두면서 패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입고 나니까 흙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백이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패를 따낼 때 여기 패감은 쓰니까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패감 쓴 결과 이렇게 되고 흙이 여기 또 팻감을 쓰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백이 요걸 잡고 이렇게 입고 교환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은 다음에 요렇게 귀를 잡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냐 싶은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결과가 백이 두집 이상 불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본 결과죠, 애초에. 그럴 바에는 애초에 처음 패가 막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큰 팻감이 없을 때 패를 바로 해소했어야 됩니다, 백이. 요 결과는 별로다. 그리고 여기 오고 이런 교환한 다음에 밀고 온 수는 받으면 요쪽에 끊는 것 같은 뒷맛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늦추고 나니까 상변이 흙집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좀 손해입니다. 다만 박지원 구단 생각엔 처음에 이거를 둬서 뭐 받아주면 뭐 예를 들어 이쪽 어디를 둔다든가. 그래서 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장면에서 여기다 뒀길래 그렇지 이걸 붙였으면은 탈출입니다. 이거를 막으면요 단수 칠때 뒤로 칠 여유가 없어요. 빵 따내버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직 백이 머리를 내밀지 못했잖아요. 이런 데 두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잡혔어요. 여기는 아직 좀 여유가 있죠. 이건 세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탈출이 되니까 흑일로 붙이면 백일로 못 막아요. 그냥 이렇게 두는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나온다든가 하면은 터 뚫려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나쁘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데 여기는 손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이 여기에 하나 두니까 100의 수가 확 늘어났어요. 확 늘어난 다음에 받아주면 이쪽을 주겠다. 여기 어디를 받으면 이런 데를 두었고 들어 맞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박정원 구단은 그런 생각이었겠지만 신진호도의 중앙을 먼저 하나 두니까 여기를 둬도 이쪽이 여기 약간 수를 늘리는 게 있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런 데 두면 아까처럼 여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늘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막으면 뚫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수 없이 중앙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중앙을 여기 두기 전에 요걸 하나 밀었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실수예요. 신진서도 여기서 아까랑 달리 요쪽으로 먼저 젖히면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나올 때 여기를 끊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두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 장문하고 이쪽 장문이 맞붙입니다. 이쪽을 이렇게 움직여 나오면 이게 씌워갖고 넉점이 잡혔어요. 그렇다고 이쪽을 나오면 여기 씌워갖고 이쪽 다섯 점이 잡혔습니다. 이게 안 돼요. 뭐 어떻게 안 됩니다. 수상전이고 뭐고 탈출이 안 돼요. 양쪽이 다그 장문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양쪽을 다 탈출하는 백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 상황에서 백이 요거를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안 뒀으니까. 근데 여기를 늘어놓으면 여기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줄때 이쪽을 둬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버팅기면 흙은 안 잡히기만 하면 백이 얘가 살아나와도 여기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신진선생님이 또안 해요. 이렇게 그냥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 구단한테 약간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이쪽으로 받으면 결국은 이쪽 어디를 보강하든 나중에는 요렇게 나서 조금 수를 늘리든 하는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좀 틀어막혀집니다. 근데 이거를 박지원 구단이 욕심을 부려서 오른쪽으로 할까 되니까 신지선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 딱 나와서 끊어버리는 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받으면 이게 단수치고 탈출입니다. 탈출이에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와갖고 탈출이 돼요. 적당한 때 여기를만 두면은 수상전은 흙이 이기니까 탈출이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우가 여기를 단수쳤는데 이렇게 단수쳐서 돌려버리고 이 자리를 두니까 수상전은 어차피 백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가 그냥 잡힌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요걸 두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거 하면은 패입니다. 패를 만드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철벽이 돼 있고 패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가 급하죠. 그래서 실전은 여기를 이제 막았고요. 그때 여기 날일자로 두니까 일단 이만큼은 다 흙이 잡았고 여기는 반반. 패가 있으니까 반반이라고 해도 우상기 흙 모양이 너무 좋아갖고 흙이 좋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런 정도로 키워나가는 건데 같이 키우는 거죠. 박지원 구단은 일단 우변에 이도를 안정시켜 놓고 근거로 큰 것을 차지해 놓고 이건 주면 나중에 두겠다. 근데 여기까지 갔거든요. 인공지능은 원래 한칸더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은 너무 깊어갖고 수습이 안될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죠. 이거 씌웠을 때 도망갈 수 있나 걱정이 들죠. 그래서 신진서부터 한칸 얕게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씌우기에는 양쪽으로 나올 때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씌우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간을 보는 거죠. 어떻게 받을 거냐. 사실 이때 이쪽으로 눌러왔으면은 이게 좀 곤란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이쪽을 받으면 이제 여기 눌러왔을 때 이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 반대쪽에서 두니까 이렇게 두고 입구자로 두는 수가 가능해갖고 여기 둘때 이게 아주 좋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받는 게 최선이라 그러는데 이 수는 안 보여요. 사람이 볼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놓이고 보면 좋은 수라는 걸 알아요. 인공지능이 알려주니까. 그런데 놓이기 전에는 사람이 보기 힘든 수입니다. 신지서 구단도 못 뒀고요. 여기다 뒀을 때 원래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집 반까지 추격이 된다. 꽤 추격이 돼서 이제 근접해진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 요걸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둬서 이도를 감싸 안으면서 크게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붙이면 이거 끼우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쪽 두면 뭐 바로 끊어갖고 준다는 거죠. 반대로 이쪽에서 끊으면 있고, 여기를 두면 끊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하겠다. 백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 싸움은 백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일로 붙이는 거는 조금 손해입니다. 실전은 원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인공지능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맞는데 이렇게 한 칸만 띄어서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 어디를 차단하면은 또 뛰어 들어가면 잘안 잡힌다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인데, 겁나죠. 너무 좀 글쎄요, 이거 흑이 겁납니까 백이 겁납니까? 전둘다 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지서 부단이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박정환 부단이 이제 가차없이 칼을 뽑아서 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처럼 냉정하게 계산을 했다면 이거를 단수쳐서 이렇게 둬갖고 이쪽을 버리고 오른쪽을 먹는 걸로 흑이 유리합니다. 최강을 여기에 젖히는 건데, 이렇게 두고 끊어서 두면 이어요. 여기부터 상당히 어려운데요. 요걸 두고, 그러면은 여기 붙일 때 요걸 하고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두고 이거 하나 두고 이렇게 둘때 여기를 또 늘고 버티는 게 있고, 또 나중에 흙이 여기를 빠졌을 때 이쪽도 좀 그런 게 있고, 여기를 이걸 따냈을 때 과연 이거를 탈출이 되느냐. 왜냐면 여기도 흙이 이거 안 해놓은 상황이니까 이런 데 움직였을 때 여기 뒷맛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든 흑이 조금은 좋습니다. 흑이 조금은 좋은 건데, 실전은 이렇게 다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위험해요. 그 쌍방간에 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기 살기거든요. 요 돌이 깔끔하게 살면은 흑이 이기는 거고, 이 돌이 잡히면 당연히 백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서 요 호구를 친 수도 약간은 과해요. 그냥 이렇게 한칸 띄우고 뒷맛을 노렸어야 되는데, 신진서보다는 이게 호구로 자신의 돌이 더 강하다. 원래 이런 기풍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전 신진서보다는 호구 칠줄 알았어요. 좋은 수 아닌데 신진서보다는 기풍상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칸 띄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인공지능의 추천은 여기 한칸 띄는 거예요. 그러면 붙일 때 요걸 두고, 다음에 요거 들여다보고 여기 입구자를 두면 찔러놓은 다음에 여기 젖히는 거로 흙이 안에서 두 집을 그냥은 못 만듭니다. 여기를 이제 하는 게 중화로 나가는 걸 보는 건데, 여기 한칸 뛰고요. 요런 게 이제 맥점인데, 사실 이런 맥점들, 이 이후의 진행들은 인공지능을 안 보고선 과연 사람들이 그 수읽기로, 이 바둑이 시간이 아주 긴 바둑이 아니라 좀 속기 바둑이잖아요. 이런 속기 바둑에서 아무리 신진서 박정현이라 할지라도 이런 수들을 다 수읽기 할수 있느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수읽기가.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도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기를 먹여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나오고 요걸 단수를 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하나 둬서 받으면 이렇게 해서 패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따주면 요렇게 둬갖고선 이게 잘안 잡혀요. 이쪽 어디를 둬서 그뭐 여기를 붙이는 요런 거 붙여 둘 수도 있고요.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쪽에 수가 나는 게 있어갖고 그냥은 안 잡히고 뭐패 같은 거될 수도 있고, 또그 여기서 이렇게 다칠 때 그게 겁나면 요렇게 둬야 되거든요. 요렇게 두면은 이걸 따서 패인데, 이 패도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를 하는 게 백으로서는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다 잡는 거고 중앙에서 이미 득을 받고, 백이 패감이 좀 있어요. 중앙을 여기 깨는 거라든가 좌악이 뭐 들어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백이 좀 좋습니다. 일로 둬야 되는데, 이 이후의 수는 다 빼더라도 여기가 공격의 급소라는 거죠. 근데 이 수를 못 두고 박주환 구단이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나오고 이어졌으면 위험한데, 여기를 급소를 두고, 그것도 맥점인데요. 박정환 구단도 그대로 맥점으로 응수합니다. 그리고 늘때 여기 이수가 아주 강력한 맥점이라서 사실 흑이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싶었거든요. 여기 있고 젖히고 막을 때 사실 백이 이쪽으로 젖혔으면은 흑이 곤란했습니다.
이 젖히는 수를 못 봤어요, 박정환 구단이. 왜 곤란하냐면, 이걸 두고요,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껴붙이고요, 줄때 끊어버립니다. 단수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젖히면은 이어요.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오면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버텨요. 그리고 이으면 요렇게. 넘는 거하고 여기를 끊어갖고 한점 잡는 걸 맛보기로 하는데, 이런데 둬도 여기 두면, 이게 끊어도 이쪽으로 두면 이게 쭉 나가잖아요. 수상쟁이 백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 다 잡히면 흑이 지는 거니까 뭐좀 어떻게 되든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실전은 여기를 그냥 이겼거든요. 그러면 흑이 요거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를 붙여서 요걸 뭐 붙이든 똑같습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끊어야 되니까 그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될때 이걸 단수쳐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내면 이거 빠지면 이렇게 넘어야죠. 여기 두고 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따면 색깔이 없잖아요. 이건 이어야죠. 그리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때 이렇게 하고서 패싸움 같은 건데 이게 그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를 이렇게 쳤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수가 하나 늘었죠. 그리고 요 자리를 끊음 딱 메워 놓으면은 백이 유리한 수상전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든 흑이 좀 유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백도 굉장히 잘 둬야 돼요. 요거는 흑이 좀 유리합니다. 이건 흑이 많이 유리해요. 조금 변화를 구해서 백도 좀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으로 중앙으로 나오면 돼요. 여기를 둬도 되고 여기 단수치고 나오면 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은 저척 요거를 코 붙이는 거는 이제 맥점이라고 둔 건데 이게 맥점은 맥점인데 약간은 사이비 맥이에요. 지금 이쪽을 나와서 끊어버리니까 아까보다 약간 수가 줄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걸 줄때딱 끊어버리니까 지금 여기를 그리고 나서 저척 여기서도 지금도 이거를 나와야 돼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빠지고요. 이걸 따낼 때 이거를 밀고 이런 식으로 할때 여기 두고 이걸 둬서 이 수상전으로 가자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정답이 뭐라고 알 수가 없으나 여기를 빠지고 이렇게 돼서 있고 여기를 둬서, 그러니까 수를, 요 백돌의 수를 메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선 수상전을 할 때, 요거 늘면, 지금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수를 갖다 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밀고 나서 얘랑 수상전하고. 어마어마 복잡해요. 근데, 흑이 불리하진 않다. 최소한 패 같은 거라도 나온다. 근데 패가 흑이 유리한 패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복잡한 수읽기가 안 돼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젖혔는데 패착이 될 뻔했습니다. 이게 중화로 나오지 않고 젖힌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데 빠진 거하고 비유했을 때 나중에 수상전이 되면 요 자리는 빠져 있는 게그더 훨씬 득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뒤늦게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다시 치고 보면 요 들어와서 요거랑 교환된 거잖아요. 흑의 수가 한수 줄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두어서는 이때는 원래는 흑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받고요. 이렇게 되고 밀고 나오고 여기 씌우고 이거 따냈을 때 횟감으로 여기를 뒀잖아요. 이때는 신진서 구단이 국후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지만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뭐 원래는 던지는 게 맞는데 손님 실수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팀 단체전이라서 팀 동료한테 미안해서 그냥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백이 이걸 따도 되고요. 그럼 요 돌의 수를 한수늘 줄이는 대신에 요쪽하고 수상전일 때 여기 자충이 돼서 한 수가 그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쪽과 수상전이냐 이쪽과의 수상전이냐 갖고 박정환 구단이 헷갈려 갖고서 한 2, 3분 남은 데에서 막 시간을 쓰다가 사실은 요쪽을 따는 게 조금 더그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땄어요. 다시는 이쪽을 따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그냥 이거를 이었으면
백이 이겼습니다. 이때는 신진성전이 포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었으면 이겼어요. 여기 밀고 나올 때 여기 두고요. 요거 두면 있고. 그럼 실전처럼 결국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흑십으로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또 있어요. 여기 따라 나와야죠. 늘면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 두면 여기서 흑이 요거를 메워서 요 석점만 먹자. 그럼 여기를 끊어요. 따면은 여기를 메웁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비겼죠. 요두 개는 비겼습니다. 이 흑돌은 잡혔어요. 그러면 얘가 죽으면 얘도 돌로 잡히는 거잖아요. 요쪽만 살아가갖고는 얘, 이건 집으로 비교가 안 돼. 이건 반면에도 백이 한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어서 요 돌을 잡자고 해야죠. 사실은 이그 백돌이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 흑돌을 잡으러 가려면 하나, 요거 교환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를 두고,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수를 둬야지 되는 거라, 요쪽에 흑돌의 수가 일곱 수라고 봐야 돼요. 그럼 굉장히 수가 많은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쭉쭉쭉쭉 선수를 다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연결을 해요. 그럼 넘어갈 때, 이렇게 두는데, 이게 일곱 수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에는 흑집 다 깼죠? 백이 한 40집이었습니다, 40. 이거 다 잡았으니까, 흑집 다 깨고 다 잡았으니까, 백이 한 40집이겠죠. 이건 뭐, 어떻게 흑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으면 끝나 있는데, 갑자기 이때 박정우 구단이 20초 하나로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 피셔 방식에서요. 이렇게 되니까 이 수를 못 두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칸을 띄웠는데, 이게 패착입니다. 이수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요. 흑이 여기를 밀고 여기 둘때 패를 하나 따서 패감이 없으니까는 뭐 이어야죠. 천지대패인데 그리고서 요거를 따라 나오니까 여기를 수를 메우는데 여기에 둘때딱 끊으니까 여기 아까 이쪽으로 땄으면 요 돌이 이쪽으로 땄으면 여기 끊었을 때 그렇지 이 돌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 끊었을 때 그냥 수를 메우면 잔수치고 있고 이으면 하나 둘셋네 수. 하나, 둘, 셋, 수라서 흑이 잡히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백이 잡혀요.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수를 어떻게 자충을 만들어갖고 못 잡으러 오게 할까 하고 끊었는데 이렇게 단수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를 이으면요. 이렇게 양단수예요. 이쪽을 딸 때, 따면 여기를 둬도 여길 둬서 두고 따고 지금 여기를 그 백돌이 수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자충을 피했어요. 여기 세 수, 두 수. 또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박정우 구단이 돌을 거뒀는데 이 바둑은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종반전에 이 대마 수상전은 인공지능도 헷갈려 갖고 인공지능한테 수익기를 하라 그러니까는 막 승률 그래프 집차이가 막 오르락내리락 막 시간 생각 시간을 주는 만큼 인공지능도 막 요동을 쳐요. 그거를 20초에 사람이 두라 그러니까 사람도 실수를 하죠. 박지원 구단이 마지막 순간에 이겨있는 바둑을 딱 지는 바람에 팀도 졌는데, 뭐 이건 박지원 구단이 못 졌다고 하기보단 신진서 구단의 마지막 흔들기가 대단했다. 박지원 구단으로서는 좀 아쉬운 패배. 이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박지원 구단이 마지막에는 거의 이겼던 바둑이었다. 20초 바둑의 한계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